그 일은 어떻게 잘 되셨어요? 안 그래도 이제 뭐 원래 납품 차를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한 거 아니에요? 예, 예.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돼갖고 고정일이 있으니까 했던 건데 그거는 회사랑 이제 협의를 했던 거고 그렇지 트러블이 생기셨다 해서 아직 해결은 안 됐어요? 회사에서 하라고 이제 보면은 차를 뺐으니까 고의적인 책임이 있죠 예, 그러니까 이제 걔네가 좀 어느 정도는 뭐 책임을 줘줘야죠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 등록하고 또 노란 넘버 등록할 때 또 취등록세 요거 한 번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데 그런 건 아니고 본인 명의니까 넘어갈 때 변경 등록비만 들어가요.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여기 이제 먼저 자가용 등록했지만 자가용 등록비랑 영업용 등록비랑 요율이 틀려서 4% 5%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했다 넘어가면 1%를 더 낸 거죠. 지금 뭐 상황상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랬잖아요. 그 일은 어떻게 잘 되셨어요? 안 그래도 이제 뭐 원래 납품 차를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한 거 아니에요? 예, 예.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돼갖고 고정일이 있으니까 했던 건데 그거는 회사랑 이제 협의를 했던 거고 그렇지 트러블이 생기셨다 해서 아직 해결은 안 됐어요? 회사에서 하라고 이제 보면은 차를 뺐으니까 고의적인 책임이 있죠 예, 그러니까 이제 걔네가 좀 어느 정도는 뭐 책임을 줘줘야죠 예, 그래 이제 보면은 손해 부분은 이제 회사에서 일정 부분 일단 뭐 보상해 주겠다 그래 이제 보상받고 나는 이제 다른 일 쪽으로 이제 보면은 하고 싶어갖고 현재는 사장님 명의 사업자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지금은 없. 예. 넘버 달고 허가권 내야 그때 사업자 이제 나오는 거고. 예. 개별 협회는 가입 안 해도 되잖아요. 중내원으로 해서 서류만 떼고 하면 되잖아요. 자격 증명, 취업 보고는 의무적이에요. 요거는 협회에서 무조건 해야 돼서. 이건 접수되면 접수 중 하면 공문이 나와요. 예. 어제 다 접수한 거거든요. 접수되면 예. 정상적으로 접수됐구나. 그리고 꼭 잔금을 그 당일날에 좀 실어주셔야 돼요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이게 증톤을 해요. 축 달고 그냥 5.5톤으로 나와요? 예, 5.5톤. 그냥 5.5톤으로. 예, 맞습니다. 계약금 보내셨나요? 예, 보냈습니다. 그리고 이거 진행할 때는 주소를 변경하면 안 돼요. 아, 그럴 일은 없으시죠? 예, 그럴 일 없습니다. 등본이 두 개네요. 예. 이게 찍을 거네요? 예. 사진 두 장 주시고. 운전면허증, 자격증. 인감도장 주시고 제가 좀 한가하면 좀 모셔서 드리겠는데 아 이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예 예. 거의 결정이 났네요 그럼 이거 해가지고 박해일을 해야 되겠네요 예예 예. 고정일은 또 한번 알아보셨어요? 거기 지금 한 군데 친구한테 부탁해갖고 예. 그것도 이제 어찌 될지 이제 아, 기다려봐야 됩니다 야, 이 비싼 좋은 차를 사셔가지고 예 윙은 몇 메다짜리예요? 8m 8m요? 예. 딱 8m예요? 예 축 달지 않았어요? 축 안 달았습니다. 단발이로? 예, 단발. 그 고정일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. 예, 그래. 8m면 좀 짧은데 박해일 하기가 좀 짧아요. 박해일 하려면 예. 요즘에는 기본 긴 게 좋은데 파레트 짐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16개를 싣거든요. 8m 80 이상이어야 돼요. 지금 여기 8m면 14개 실어요, 14개. 요즘 많이는 18개 이렇게 보내서 그것도 회사한테 무조건 어필해요 박해 일들이 윙 때문에 요 길이로 했는데 요 강력하게 보상을 받아야 돼요 예스. 그리고 박해 일하려면 무조건 축이 있어야 돼요 범위가 넓어야 되잖아요 무게 있는 것도 싫고 가벼운 것도 싫고 해야 되는데 이걸 단발이면 가족 걸려요 가족 아 그 여러 면으로 고민을 해야죠 이 비싼 차를 사가지고 일을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응? 속상한데 뭐 단타 뭐 박해 나가면 하루에 뭐 금액 좀 더 주는 데는 있을지 몰라도 고정적으로 해야 탁탁탁 체계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맞잖아요.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